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법 적극 중단하라! 금수완박 안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 연자농성을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하자 느닷없이 검찰을 악마로 규정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믿고 힘으로 밀어붙여 검찰 수사권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그 시기가 왜 대선 패배 직후가 됐겠습니까? 대선에서 승리했다면은 결코 이러한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민주당의 실세들을 위한 것입니까? 검찰 수사권이 빼앗기면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안쪽에도 없이 오로지 민주당의 실력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심산으로 이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시도한 것입니다. 민주당 실력자들이 떳떳하고 정당하고 아무런 부정과 비리가 없었다면은 왜 이렇게 국민적 저항이 심한 검수완박을 하려고 했을까요? 결국 자신들이 구린 데가 많다 보니까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뺏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어제 법사위에서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하였습니다. 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전체의 모두 불법 천지였습니다. 국회법의 규정과 절차를 위배한 원천부여였습니다. 그리고 더 과간인 것은 여야 간사 간에 조정된 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을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 전체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날치기 처리하다 보니 그 조정된 안건을 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소위에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만든 그 법안이 버젓이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올라갔다 그럽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체회의와 안건조정위에 올라간 법안 자체가 또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토론과 논의조차 생략하고 법안조차 안건조차 서로 상의하고 이렇게 무법 천재인 국회 운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에 우리는 이 농성을 통해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검수완박법이 얼마나 부당하고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가고 그리고 국민들의 힘으로 이를 저지하고자 농성에 연자농성을 시작합니다.